지난번 출산전후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공포를 확산시켰던 원인 불명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가습기 친구? 가습기 메이트. 두 살이야? 네. 난 추워. 두 살만 나는 행복해. 미안하지. 그 원인이 내가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인생을 빼앗겼죠. 살아있지만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조깅도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원인 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중단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생활주변에서 화학물 진로 인한 이런 대규모 참사는 처음 있다 보니까 어떤 모델이 없어서 이런 과정이 생긴다. 신생아 때 애경 이걸 사용해갖고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기 보면 천식, 폐렴, 기관지 뭐 그런 지금 어린 애가 지금 이거 펜트린이라고 스프레이 지금 11살 먹은 애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10살 먹은 애 이걸 갖고 다니면서 호주머니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품으라고 이거 품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천식, 예? 폐렴, 뭐 원인 모르는 폐질환 뭐 다 이게 다 진료 이게 다 있나 이게 400개 넘어요 병원 다니 기록기가 이게 1차 신청했는데 폐질환 그거는 불인정 받았어요. 근데 2차 신청했어요 또. 폐에 이상이 없다고. 폐에 이상 없다고. 근데 폐렴으로도 수차례 입원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최초로 출시할 때 후속 상품이나 모방 상품이 일으키는 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상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5년 동안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어디 뭐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이름 없는 그런 작은 기업이 아주 이상한 그런 안전 시험이나 이런 것도 할 능력도 안 되는 기업이 이상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막 팔다가 문제가 터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면서 들여다봤더니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관여되고 각종 뭐 김앤장도 관여되고 막 이래가면서 소위 말하는 진짜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의학, 법률 무슨 뭐 대학의 전문가들도 다 한통 속이 됐었던 거죠.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